나에게 이금희 아나운서는 따뜻한 목소리의 대명사다. 큰아이를 임신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오전 시간의 무료함을 달래주었던 TV 프로그램이 바로 아침마당이었다. 이금희 아나운서는 생방송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서 떨리고 어색할 수 있는 출연진들에게 다정한 손짓과 편안한 말로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안방마님의 자리를 잘 지켜주었던 이금희 아나운서는 아침마당을 떠날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지만 오늘 이금희 아나운서의 원포인트 강의에 참여하면서 아침마당을 떠나면서 느꼈을 아쉬움, 회한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강하다, 밝다, 그리고 따뜻하다. 요즘 이금희 아나운서는 바쁘다. 우리 편하게 말해요. 책을 출간한 후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녀를 찾는다. 또 유튜브 마이금이 TV 영상을 통해 구독자도 꾸준히 만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멤버십 가입 회원들을 위한 독서 모임과 원포인트 레슨이다. 줌 온라인방에서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 TV 속에서 보던 유명 인사를 만난다는 생각에 살짝 긴장감과 기쁨이 느껴진다. 내레이션 원포인트 레슨은 이렇게 한다. 각자 읽을 원고를 준비해서 1분씩 돌아가면서 낭독을 한다. 낭독이 끝나면 경청한 사람 중한 사람에게 낭독이 어땠는지 좋았던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금희 아나운서가 첨삭을 해준다. 우리가 흔히 잘못 발음하고 있거나 표현되고 있는 부분을 꼭꼭 짚어주면서 세심하게 살펴주신 이금희 아나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하면서 집중했다. 말의 중간과 종결 어미를 내려라. 문장의 시작과 끝을 강조하다 보면 한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표현하기 힘들다. 강조점을 찾아서 표현하고 강세를 다르게 두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오독을 어떻게 줄일까요?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몰입을 해야 하고 글을 낭독하는 순간만큼은 집중해야 한다. 세 번째, 시낭송을 너무 과한 표현을 사용하지 마라. 시인이 들려주는 자작시 낭송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시인은 아주 담담하게 낭송한다. 네 번째, 첫 문장을 잘 접근해야 한다. 영화에서 시작 화면을 버즈 와이드뷰로 하면 영화의 분위기를 알수 있지 않은가? 낭독에서 첫 문장은 낭독자가 전체적인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다. 다섯 번째, 반복해서 강조하는 글은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말의 맛을 살리려면 다르게 표현하라. 높낮이 붙여읽기와 띄어읽기를 통해 하면 재미가 느껴진다. 여섯 번째, 자신만의 목소리, 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각자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 목소리도 다르다. 가장 편안하고 좋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호흡이 달리지 않게 하는 방법. 나이를 먹으면 성대가 약해지면서 호흡이 끊어진다. 또 자주 목마름 현상도 생긴다. 단전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복식 호흡이다. 자신에게 맞는 복식 호흡 영상을 참고로 매일 꾸준히 연습해보자. 5년째 낭독 봉사를 하고 3년째 새벽 낭독을 하고 있다. 나는 왜 낭독을 하고 있을까? 책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난 낭독이 좋다. 내 목소리로 표현된 문장의 느낌이 좋고, 같은 문장이라도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토론의 목소리가 좋다. 또 책을 통해 좋아하는 작가와 만나는 시간도 좋다. 그 책을 가만히 소리내어 읽어보는 시간이 행복하다. 그리고 내 목소리로 녹음된 오디오북이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낭독으로 치유와 명상을 꿈꾸는 낭독 테라피스트를 지향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또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다. 장음과 단음이 내는 소리의 차이를 느낄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서 쉼의 시간을 가질 때, 작가가 던지는 문장 속에서 나와 마음이 통할 때, 그리고 내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질 때, 그런 내레이션을 할 때 음악이 된다는 것을